오늘은 제가 기존에 몇 번 소개했었던 헤어스 브랜드의 새로운 의자, 올해 2월에 출시한 조디2 그리고 조디 LX 모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워낙 국내 해외에서도 평이 좋은 브랜드고 저도 의자에 관심이 많아서 해외 영상이나 다른 후기들을 자주 보곤 하는데 그중 조디 체어는 여러분들이 알만한 명품 브랜드 의자를 다 포함해서 편한 의자로 항상 상위권에 속하는 모델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출시한 신제품은 다른 의자에서 보기 힘든 서기와 앉기의 가운데 포지션인 걸터 앉기 자세가 가능한 의자라 최근 많이 사용하는 모션데스크와 같이 사용을 했을 때 꽤 유용한 의자입니다. 평소 장시간 고정된 자세가 부담스러웠던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헤어스 브랜드는 의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도 판매하는 만큼 모션데스크도 짧게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소개하는 조디2 그리고 조디 LX 둘 다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 프로모션 기간 동안 20% 할인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참고해주세요. 그럼 조디2 그리고 조디 LX 의자 기능이나 특징을 좀 더 볼까요? 일단 기능을 설명하기 전에 헤어스 브랜드 의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컬러 커스터마이즈부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기존 헤어스 의자들도 해당이 되지만 이번 조디2 그리고 조디 LX 모델도 당연히 100여 가지 이상의 컬러 옵션을 선택해 내 마음대로 컬러 조합이 가능하고 나만의 유니크한 의자를 만들어 볼 수도 있는 의자입니다. 제가 이건 더 쉽게 설명을 하려고 따로 컬러 차트까지 가져왔는데 컬러 종류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죠. 조디 체어의 경우 기본적으로 등받이 메쉬, 자판 패브릭 소재가 사용이 되는데 각각 컬러를 직접 지정해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백프레임 컬러, 알루미늄 베이스 컬러까지 선택할 수 있었고요. 아마 의자 브랜드 중 이 정도로 많은 컬러와 옵션을 지원을 하면서 등받이 자판 컬러까지 각각 다 따로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브랜드는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 가장 무난한 컬러엔 그레이, 블랙 컬러를 선택을 하겠지만 예쁜 컬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스톤 컬러나 선플라워 컬러도 저는 데스크 셋업시 포인트로 꽤 괜찮아 보였어요. 그리고 별도 사이트에서 미리 컬러 조합도 확인해 볼 수 있어서 이런 거 진짜 좋았습니다. 3D 렌더링 방식이라 회전까지 다 가능해요. 물론 3D 렌더링 방식이라 옵션 선택 시 조금 딜레이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실제 느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너무 괜찮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의자를 볼까요? 이게 조디 LX 모델인데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조디2 모델은 등받이 전체를 감싸주는 형태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넓어지는 형태, 조디 LX 모델은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형태. 이 부분은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다 보니 어떤 게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 등을 좀 더 넓게 감싸주는 걸 원한다면 조디2, 팔을 더 크게 움직이는 분들은 조디 LX 모델이 적합해 보였어요. 그리고 둘 다 좌판은 메모리폼 방식에 패브릭 소재가 적용이 되었지만 등받이는 다르게 적용이 되었고 조디2는 메쉬 소재, 조디 LX는 쿠션감이 있는 패브릭 소재입니다. 이것도 제가 앉아보니까 느낌이 확실히 달랐는데 조디2는 얇은 메쉬 소재 덕분에 이 요추 지지대 조절에 따라서 느낌이 바로바로 느껴지면서 더 밀착되며 감싸주는 느낌이라면 조디 LX는 등 전체에 적당한 쿠션감이 느껴지면서 부드럽게 지탱을 해주는 느낌? 제 신체나 취향은 조디 LX 모델이 좀 더 편하다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땀이 많고 통풍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면 아무래도 메쉬 소재가 더 유리하겠지만, 그리고 조디2와 조디 LX 모델은 조디 모델에서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몇 가지 있었는데 일단 우측에 있는 이 레버, 이게 조작이 쉽도록 레버 디자인이 변경이 되었고 더 세밀한 레버 조작이 가능하도록 조작할 수 있는 당기 범위가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자판 깊이 조절이 한번 당긴 후 눌러줘야 했는데 이번 조디2 모델과 조디 LX 모델의 경우 레버를 눌러주기만 하면 편하게 깊이 조절이 가능해져서 이 부분도 개선이 되었고요. 요추 지지대도 각각 보면 좀 다르게 생겼죠. 일단 조디2는 기본적으로 높이 조절이 가능했고 좌우 레버가 각각 독립적으로 조절이 가능해서 각각 원하는 방향으로 세밀하게 조절도 가능했어요. 빈틈이 있다면 그 부분을 채워주면서 내 척추 모양에 맞출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얇은 메쉬 소재라 제대로 위치를 조절하지 않을 경우 지지대 플라스틱 자체가 바로 느껴질 수는 있는데 위치만 잘 잡아준다면 딱 밀착되는 느낌이 굉장히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조디 LX는 좌우 독립적으로 조절은 불가능했지만 좌우 같이 더 밀착을 해서 조절할 수 있었고 높이 조절이 가능했고요. 무엇보다 이 모델은 요추 지지대 프레임 자체가 등받이 내부에 있다 보니까 후면에서 봤을 때 좀 더 깔끔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조작 방법도 보면 우측이 레버를 당겨서 높이 조절이 가능했고 등받이 틸팅은 여기 둥근 레버를 돌려서 강도를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이 레버를 내려서 틸팅 고정도 가능했고요. 그리고 등받이를 원하는 각도로 아예 고정은 아니지만 지정된 각도 위치까지 젖힐 수 있도록 여러 각도로 각도 범위 제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상담을 하거나 좀 더 집중을 할 때 꽤 유용하게 사용되는
포워드 틸트 또한 이 레버를 내리면 전방으로 5도 기울어지게 할 수 있었고요. 이 포워드 틸트를 사용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앉았을 때 허리 오는 부담을 하체로 분산시켜주는 느낌도 있다 보니까 정면을 보는 게 아닌 책상 위를 바라보면서 무언가 할 때는 최대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두 모델 전부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고요. 이번에는 이번 모델의 가장 중요한 부분, 높이 조절도 얘기를 해볼까요? 조디2의 경우 최소 1000mm에서 최대 1173mm까지 올라가며 조디 LX는 최소 1024mm에서 최대 1194mm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감이 잘 오지 않을 수 있는데 다른 의자랑 비교해서 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게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높게 올라가는 의자는 저도 처음 봤고 제가 경험한 의자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가장 높게 올라갑니다. 그럼 궁금한 게 하나 생기죠. 왜 이렇게까지 높게 올라가게 설계를 했을까요? 헤워스에서 설명하기를 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 대부분 하나의 정적인 자세, 즉 앉아있는 자세로 계속 있겠죠. 거기에 모션 데스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서있는 자세가 추가되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자세에서 한 가지 자세를 더 추가해 사용할 수 있게끔 설계를 했고 그 자세가 바로 지금 영상처럼 이렇게 걸터앉는 자세입니다. 보통 스탠딩 의자에 많이 사용되는 자세예요. 서있거나 앉아있을 때 보통 허리가 가장 많이 부담이 오게 되는데 그 부담을 다리 쪽으로 분산시켜서 허리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이 자세를 사용하는 방법은 일단 아까 포워드 틸트 기능 아시죠? 그거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의자를 쭉 올려주고 엉덩이로 들어서 적당한 위치를 잡은 다음 걸터 앉아주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 의자를 사용을 하면서 모션 데스크를 사용을 했을 때 보통 앉아있을 때는 높이 68에서 71, 서서 사용을 할 때는 높이 100에서 110 정도 사용을 했는데 걸터앉는 자세에서는 딱 그 중간인 높이 80에서 90 정도가 가장 편했습니다. 정말 그 중간 높이의 포지션 자세를 유지를 하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앉은 자세, 서있는 자세, 걸터앉는 자세 이렇게 세 가지를 교대를 하면서 최대한 허리에 부담이 덜 가도록 도와주는 그런 의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 이렇게 걸터앉는 자세를 자주 사용해야 되는 환경이나 직업군이라면 더 활용성이 높은 의자라고 볼 수 있고요. 참고로 다시 원래대로 사용하고 싶을 때는 일단 의자를 쭉 내리고 포워드 틸트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뭐 사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기능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람마다 환경이나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기능일 수도 있고 이런 걸터앉는 자세가 가능한 의자는 저도 이 제품을 제외하면 처음 봤기 때문에 큰 차별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자 높이가 많이 올라가니 키가 꽤 크신 분들도 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 팔걸이는 4D 팔걸이라 높이, 좌우, 앞뒤, 각도 조절이 가능했고 팔걸이 디자인도 기존보다 좀 더 둥글게 그리고 더 슬림하게 개선했다고 합니다. 다만 팔걸이 유격 자체는 꽤 있어서 이건 좀 아쉬웠고 쿠션감 자체는 적당한 편인데 그렇다고 아주 물렁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착장감이나 등받이 허리 느낌, 장식을 앉아도 허리 아프다는 느낌 이런 거는 솔직히 못 느꼈어요. 확실히 편하긴 합니다. 물론 다른 의자 대비 이게 뭐 압도적으로 더 편하다 뭐 이 정도는 아니어도 등받이 느낌이나 허리 받쳐주는 느낌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게 나를 배려해주면서 지탱을 해주는 느낌? 제가 기존에 앉았던 그런 의자랑 느낌 자체가 좀 다르긴 해요. 특별히 독특한 디자인이 아닌데도 왜 사람들이 편하다고 하는지 저도 앉아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좌판도 이런 푹신한 메모리폼을 저는 좀 더 좋아하는데 그 부분도 마음에 들었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의자의 가장 아쉬운 부분이랄까? 그게 딱 하나 있었는데 헤드레스트가 없다는 겁니다. 뭐 사실 명품 의자 중에서 헤드레스트가 없는 의자도 정말 많아서 이걸 아예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 헤드레스트가 있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평소 헤드레스트가 무조건 필수다 이런 분들은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가 따로 물어봤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헤드레스트가 달린 버전도 출시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헤드레스트가 없는 의자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업이나 상황에 따라서 굳이 헤드레스트가 필요 없거나 없는 게 크게 불편하지 않는 분들도 있으니 이건 각자 판단을 해야겠죠. 마지막으로 모션 데스크도 잠깐 소개를 해보면 헤워스 브랜드 장점, 아까 처음에도 언급을 했죠. 다양한 컬러, 여기는 모션 데스크 프레임도 더 많은 컬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블랙, 화이트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제외하면 다른 컬러는 못 봤을 텐데 여기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컬러 차트처럼 이런 컬러가 가능합니다. 모션 데스크 프레임 이런 컬러 가능한 거 저는 처음 봤거든요. 모터는 중급 모터를 사용하고 있고 상판은 생활 스크래치에 강한 라미네이트 상판이며 두께는 25mm로 적당한 편이었고요. 상판 컬러는 이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고 사이즈는 2000mm까지 커스터마이징 가능합니다. 높이 메모리 세팅이나 높이 고정, 최저 높이, 최고 높이 설정 다 가능했고요. 다만 헤워스 브랜드답게 가격대가 워낙 높고
모션데스크는 현재 국내에서도 워낙 많은 브랜드가 존재하다 보니까 해워스 브랜드에서 모션데스크도 있다, 그 정도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오늘 소개한 두 개 의자, 수입 명품 의자랑 확실히 가격대가 비쌉니다. 이번 조디2 그리고 조디 LX2 모델 전부 각각 약 200만원의 고가 의자예요. 거기에 헤드레스트도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의자는 아무리 좋은 의자라고 해도 사람마다 워낙 평가가 달라지는 제품이라 기회가 된다면 최대한 쇼룸에 직접 방문해 충분히 앉아보고 구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도 언급했던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 약 2주 동안 20% 할인이 진행이 되니까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간 내에 결정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